아약스 장미의 꽃말은 사랑의 맹세라고 해서 백송이 장미나 프로포즈 꽃다발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장미꽃은 너무 예쁘지만 이제 치워야 될 것이 한가득이죠. 다른 날은 보라색 톤의 장미를 사왔는데요. 하나는 아주 연한 연보라색의 카라멜이라는 스프레이 장미였고요. 하나는 돌세토입니다. 얼굴이 작은 꽃들 예쁘게 모아 잡아서 생일 축하 꽃다발을 만들어 보내드렸어요. 햇살이 아주 좋았던 날 활짝 핀 이 장미는 퀵샌드라는 장미예요. 빈티지한 핑크색의 수입 장미인데 활짝 피어나면 거의 작양만큼 얼굴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이 퀵샌드 장미를 메인으로 플라워 센터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은 꽃들로 이 클래식한 화기에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떡갈나무라고도 하는 이 나무 소재는 갈잎이라고 하는데요. 몹시도 바스락거리는 그 질감이 매력적인 그리고 물든 색감도 아주 예쁜 그런 가을 소재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 있는 이 나무 소재 하나만 잘 꽂아줘도 외곽선이 잘 채워질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철제 빈티지 화기에 오아시스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무 소재로 라인을 먼저 잡아볼게요. 마른 상태로 바삭하게. 이게 퀵샌드라는 장미인데 얼굴이 되게 커요. 제 거의 주먹만한 크기거든요. 오늘 이 퀵샌드 장미를 메인으로 사용해 볼게요.
작은 꽃은 락스라고 이름 불리는 소국이고요. 같이 써볼게요. 미니 장미 이름은 붐바스틱이고요. 핑크도 있지만 오늘은 이 화이트를 써볼 거예요. 연보라 컬러가 예쁜 라벤더 리시안셔스입니다. 올라야라고 하는 꽃이고요. 아미초랑 비슷한데 올라야는 여기 끝부분이 좀 더 크게 흰 잎들을 잎들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 꽃은 금어초라고 하는데요. 금어초가 꽃의 모양이 헤엄치는 금붕어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요 끝부분에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예뻐서 저는 종종 사오곤 합니다. 로틀담 장미고요. 물 빠진 듯한 연보라, 희끗희끗한 연보라색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시들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번가 장미처럼 그런 게 오히려 이렇게 매력인 장미입니다. 얼마 전에 육아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콕 박히는 문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생텍쥐베리가 한 말인데요. 완벽함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저는 꽃에 있어서도 이 말이 너무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보통 꽃을 할 때 예쁜 꽃들을 이왕이면 많이 넣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덜어낼 때 더 여유로워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때가 많더라고요. 부바르디아인데요. 부바르디아 약간 연두빛 도는 예쁜 컬러가 있어서 이번 주에 쓸
남은 거 이렇게 써볼게. 이런 센터피스는 파티나 웨딩 테이블 장식으로 올려두기도 좋고요. 전시회 축하꽃으로 보내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쁜 가을 색감의 꽃바구니를 하나 만들었는데 공유하고 싶어서 바구니도 보여드릴게요. 어르신의 생신 꽃바구니로 주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마무리는 지난주 수업에서 만들었던 꽃바구니 영상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네모네가 들어간 꽃바구니였는데요. 정확히 8일째 되던 날의 모습을 다시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어떤 꽃은 시들기도 하고 또 아네모네는 색도 옅어지고 수분도 빠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피고 지고 하는 꽃의 모습을 봅니다. 작고 여린 꽃이지만 눈길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